자, 그래서 재빈이 복화 2회 8이네요. 어떤 거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 지시를 내리는 말. 오케이, 같이 뭐뭐 하자 배웠어요. 네. 자, 그래서 Let's have fun. Let's have fun. Let's have fun. 오케이, have fun은 무슨 뜻이에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자.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보낸다. 이런 뜻이죠. have의 네. 뜻은 뭐뭐를 가지다. 무엇을 가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 뭐뭐 하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으니까, 원점 찍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다시죠, 하다시. 그래서, let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걸 익히세요.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오케이. 그래서, go의 뜻은, 가다. 그럼 또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만약에 go outside 하면 무슨 뜻이에요? 가라 밖으로.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밖으로 나가세요. Go outside. 근데 하지 말라고 하려니까 Don't. don't를 붙여서 don't 뒤에 뭐가 오면 또 뭐뭐 하다. 하다라는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마세요.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다음에,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해도 되고, 또뭐 해도, Sit down, please. 오, 잘하네. sit down, please 해도 되고, 똑같은 얘기고요. sit의 뜻은 앉다. 또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렇죠. 하다시로 뭐뭐 하면, 뭐뭐 하다. 해주세요. 라고, 뭐할때 쓰는 거다. 부탁할게. 부탁하고, 명령할 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Please는 어떨 때 쓴다? 부탁하고 명령할 공손하게 뭐할 때? 오케이. 뜻은 제발이란 뜻이고요. 제발이라고 하면 좀 해석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공손한 부탁할 때 please를 섞어서 쓸수 있다. 하다시와 함께. 오케이. 그래서 공손하게 앉으라고 부탁하고 싶으면 Please sit down. 또는 Sit down, pleas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Please be careful. Careful의 뜻은 조심? 응? 조심하다. 아, 조심하다야. 조심. 공부를 안 했구나. 클래스 카드 했어? 안한 티가 나네. 이게 조심하다란 뜻이라고, carefully. 공부하고 오세요. 끝나야 되겠네요. 공부 안 하면 선생님이 다 알죠? 이?